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서울 비가 아침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내려서 오늘 서울 지방에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박물관 근처 홍지천에도 물의 흐름, 물의 속도가 상당히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술 문화재의 한 뉴스는 그 태안 갯벌에서 나온 조선왕실 용물이 기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 신문에 나왔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한겨레 신문 노영석의 시사문화재 태안 갯벌에서 나온 취두 첫 발견 3년 만에 조선 왕실 용모리기와 완전체로 주민 신고 뒤 레이더 동원 조사 조각들 찾아 온전한 두 점 공개 상부에 꽂는 건파도 발굴 성과 왕실 다른 건물로 운반하던 배 난파대 갯벌에 묻혔을 가능성 한국일보 태안 갯벌서 조선 왕실 지붕 장식 발견 진란의 취두여 건파도 발굴 용물이 장식기와 온전한 형태 네. 조선일보 머리에 검 꽂자 잠들었던 용이 깨어나 포효했다. 문화재청 태안 갯벌에서 발굴한 조선 전기 왕실 장식기와 공개 배 실고가 다 난파된 것으로 추정. 네. 또 하나의 소식은 네. BTS 방탄소년단의 RM 네. 너무 뭐 많이 알려졌죠. 그가 가는 전시회는 사람이 모인다. 조선일보 방탄소년단 RM 아트 바젤 팟 게스트와 인터뷰 소장 미술품 전시 공간 만들겠다. 처음 산 작품은 이대원의 산 그림. 그는 내 인스타그램은 일종의 큐레이션이라며 누군가의 취향을 존중해 그곳을 찾는다는 건 멋진 일이라고 했다. 네, 헤럴드 경제 BTS RM의 미술사랑 소장품 전시공간 만들 것 아트바젤 디렉터와 영어 인터뷰 언젠가 같은 생각 사람들과 공유 어느 날 거장들 그림 보며 전율 예술작품 수집이 영감 불어넣어 네. 연합뉴스 미술품 조각 투자 인기 속 공동 구매 작품 무단 도용이 발생 국내 최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아트테크24에서 작품을 도용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작품 공동 소유 등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검토 중 네, 매일경제, 매경춘추, 주연아, 홍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21세기 초현실주의,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국의 데이트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경계를 초월한 초현실주의가 미친 영향도 있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다시 초현실주의를 돌아보고 있다. 바로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회가 지금 우리 현실이기에 사람들은 초현실주의를 돌아보는 것이다. 네. 미술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한국 상륙, 프리즈, 맥이 될까? 황소개구리 될까? 9월 2일에서 5일 키아프와 공동 행사, 명문화랑 100여 곳 행사 참가, 한국 미술작가 세계 선별기에 시장 500% 성장 기대 있지만, 프로그램의 공동 개최 내용 없고, 키아프 메인 스폰서 확보 지연, 구매력만 믿고 작가 발굴 안 하면 한국 미술 생태계 파괴 부를 수도 있다. 예. 세계일보,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 한국 키아프와 함께 서울 행사. 네,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국공립 미술기관 행사 동원 논란에 프리즈 본사 영국 자료 번역 실수. 국내 최대 화랑 가나 등 이번에 프리즈 참가 신청을 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화랑가 인사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가나트 관계자는 과거 프리즈 측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 참여 이력이 없어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나트는 프리즈와 공동 개최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는 키아프에 참가할 예정이다. 프리즈 사전 행사 프리즈 사전 행사 프리즈 위크를 8월 29일부터 본 행사가 종료되는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프리즈는 아트 선재센터 스페이스 K,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공개했다가 본사의 영어 자료를 잘못 번역하는 실수였다며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 한편 영국 프리즈와 한국 키아프가 공동 개최되는 가운데 국공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이 프리즈 측 행사에 된다면 논란이 일수 있다. 네. 첫 행사인 만큼 여러 가지 사전에 체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매일경제신문. 고미술의 반전. 오일령의 봉황도 25배 껑충. 서울 옥션 경매서 1억 원대 낙찰. MZ세대 고미술에도 관심이 커졌다. 네. 중앙일보. 네. 오토니엘 전시인데요. 덕수궁 연못이 황금 연꽃. 서울 곳곳에 마법을 걸었다. 소소문 시립미술관의 푸른강. 유리복돌 7,500장으로 만들어. 네. 경향신문은 해외 작가 국내 전시 3개를 엮었습니다. 해외 유명 작가 주리운 방한, 3인 3색 입체 미술전, 공공과 만나는 미술관 작가, 짱 미셀 오토니엘, 나이키 한정판 협업 작가, 톰 삭스, 2019년 터너상 공동 수상자, 타이샤니,
네, 뉴시스. 노순택은 모순택을 낳았네. 역광사진 검은 깃털. 사진작가 노순택 학고제에서 7월 17일까지 개인전. 거대한 맹금류가 작은 파리 한 마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두 점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도 키자리에서 포착한 까마귀와 파리라고 한다. 노순택 사진전. 동아일보 기록하거나 포착하거나 사진전 삼재 성공미술관의 부산일보 올여름 부산 바다만큼 다채로운 미술에 빠져보세요. 휴가지 부산에서 아트 즐기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여러 곳에 부산 전시를 도쿄루까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일신문 첫 해치는 아트페어 대구 149억여 원 작품 판매 기록 지난 23일 26일 엑스코에서 개최 4만 3천여 명 방문 억대 작품 판매도 네 중도일보 대전 신세계 서울 옥션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지역 시장 노크 미술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아트 컬래버레이션 지역 시장을 노크한다. 네. 동아일보. 이번에 서울 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상설 전시실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조선 대한민국 서울 생활상 월간 사진 7월호입니다. 이번 월간 사진 7월호는 세 사람의 인터뷰를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유현준, 동시대 건축계를 편성하는 감각, 양재문, 나의 바람을 신명나는 사진의 한 폭에 담아 김달진 사진 수집과 영상 생산을 통해 미래의 미술사를 꿈꾼다. 그리고 베네치아 비엔날레 히토 시토열과 이안챙 전시를